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얀색 티셔츠에 제 친동생 성철이의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서비스 리시브 이후 뒤로 빠지는 움직임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커트 이후 공격권을 만드는 플레이가 효과적입니다. 언더클리어를 하고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상대가 공격하기 어려운 백핸드 쪽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백핸드로 타구하게 되었고 쉽게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게중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리해서 강하게 치는 것보다 지금처럼 공을 네트 앞으로 짧게 타구하는 게 좋습니다. 성철이가 언더클리어 위주의 서비스 리시브를 많이 하였는데 요즘 네트 상단에서 타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서비스 리시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네트 상단에서 밀어쳤네요. 이후 네트를 점령하고 공이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네트 앞에 짧게 뜬 공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며 간결한 스윙으로 쉽게 득점합니다. 상대의 서비스 리시브가 네트 위로 많이 뜨지 않았지만 서비스 이후 라켓을 바로 들고 간결한 스윙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제가 후위로 많이 밀린 걸 알았는지 이번에는 타이밍을 늦춰 제가 다음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상대의 커트를 예상하고 네트로 잘 전진했지만 공이 네트 위로 많이 떴습니다. 헤어핀 이후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게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드라이브가 왔다 갔다 할때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라켓을 들고 다음 드라이브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의 서비스가 네트 위로 많이 떴을 때는 헤어핀보다 손목 스냅으로 강하게 타구하여 빈 곳을 노려치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의 몸쪽으로 연속 스매싱을 하고 있네요. 수비하는 상대 선수가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이럴 땐 직선 라인이나 가운데 코스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코스를 잘 노렸네요. 제가 드롭을 하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잠발을 치며 좀더 민첩한 반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발이 앞으로 나오며 타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스트로크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저와 성철이 가운데로 공이 떴네요.
서로 쉽사리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늦었을 때는 강하게 타고 하는 것보다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선수가 서비스 리시브 이후 네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선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치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코트 체인지했습니다. 애매한 코스로 왔을 때 네트 앞에 상대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강하게 타고 하는 것보다 커트 이후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드라이브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라켓을 들고 빠른 공에 대비합니다. 오른발이 나가지 않은 자세에서 타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셔틀콕에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넣고 무릎을 낮추며 라켓을 들고 다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리시브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켓 헤드 부분이 몸쪽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구할 때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 컨트롤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라켓을 잘 들고 있네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공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성철이가 얼마 전까지 서비스 넣고 3구 동작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빠른 준비 자세로 해결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상대가 타구할 길목에서 라켓을 들고 다리를 벌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한쪽으로 몰린 걸 보고 빠른 대각 드라이브 수비를 시도했습니다. 수비할 때 상대 선수들의 포지션을 확인하며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후위에서 밀려서 타구합니다. 이럴 땐 공격으로 전환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중간하게 띄워주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갑작스런 클리어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약하더라도 공을 밑으로 눌러주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상대가 후위로 밀려 타구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으로 전환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언더클리어를 하며 공격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언더클리어 이후 중간볼로 상대가 네트 밑에서 타구하게 만들고 상대의 커트를 예상하고 빠르게 네트 앞으로 전진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스매싱 이후 상대의 빠른 드라이브 수비를 커트로 대응하며 공격권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상대가 후위로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